예, 당원이 개정이 됐습니다. 중앙이 통과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임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서 사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대권 앞두고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고 또 연임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게 맞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규정을 바꾸는 건 규정을 바꾼 게 아니고 예외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로를 열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바꾼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규정에 가로를 열고 특이한 상황이 생겼으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진짜 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임을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계속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가.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정치 결사 체인 정당은 권력을 잡아야 돼요. 즉 대선에서 대권에 도전해서 정권을 잡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정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신규 변호사 그래서 정당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고 물론 창당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무산이 됐지만 그 역할이라고 하면 본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뭐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권 후보, 그 대권 후보가 있을 때 결집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을 하나로 모아서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비판적 지점도 있을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따지다 보면 나중에 정치적 계산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계산이 100% 되는 게 맞냐고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정당의 목적 자체는 정권을 잡아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민주당의 좋은 자산을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척하고 가는 것이 맞느냐? 가능성에 닫아버리는 게 맞는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또 다른 대표 누가 되든 그분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당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어요? 당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보내고 뭐 선거를 해서 그렇게 뽑힌다고 하면 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원들의 뜻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원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당의 원래 성격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당권과 대권은 길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이미 꿈을 이뤘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근데 이걸 연임하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당 대표를 하겠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꿈이 만년 당대표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분이면은 대권 준비를 그럼 언제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 내에서 아 급변 사태가 오니까 그걸 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당원을 바꾸는데 저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급변 사태가 올지 안 올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하면 돼요. 연임을 안 하면 당원을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급변 사태가 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 뛰면 될 일인데. 이재명 대표 연임을 시키려고 전제를 하다 보니까 당원도 바꿔야 되고 또 급변 사태를 갖다가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뒤가 좀 바뀐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력한 주자잖아요. 그 당에서는 이미 뭐 거의 대적한 사람이 없고, 그럼 이재명 대표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 분칠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만약에 대권 주자로 낸다 그러면서 윤석열 관련된 그 충치 같은 걸 다 뽑아낸다. 그러면 이재명 오세훈 딱 붙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저는 어찌됐든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같은 이런 정말 구태 보수의 썩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저는 심판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총선 때도 법야권 200석을 해야 된다라고 정말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 과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끼리 그냥 가는 걸로 그럼 집권이 가능하냐? 물론 보수가 분열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오세훈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단일 대우로 나와서 1대1로 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못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고민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본인의 그 욕심은 내려놓고
나름대로 좀 더 확장적이거나 연대적인 전략을 써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게 할 수는 없을까? 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전 이번에 했던 이 연임 전략은 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예.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은기 변호사 얘기했듯이 뭐 원칙론적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저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뭐 1대1로 대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1%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다 떠나서 네.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고 당원들이 결정해서 어떤 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체는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이 결정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원칙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서 당원들이 만약에 계속 연임을 해서 당을 리드에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당에 있지 않은 뭐 외부에 있는 분들의 비판일 수 있고 또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저는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보는 그러니까. 거고 네, 시각의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결정이 존중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고 또 당비도 내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요소는 당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제3자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당원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당원들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부분도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당원 중심 정당 동의하고 저는 심지어 CRM과 액티브 정당 만들겠다고 했던 스마트 폴리틱스 재창자로서 당원들이 주인된 정당은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정치인들이 당원들한테 물어보자라고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게 뭐 뼈아픈 일이지만 민주당이 2021년도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원을 바꾸는 결정을 또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당원들은 지금 당원들하고 맥은 비슷해요. 뭐 당원들이 일부 증감 변동은 있었겠지만은 그때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했고 결국 결과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때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참패를 했으니까 후보를 안 내야 되는데 민주당이 내는 결정을 하는 거를 당원을 바꾸면서 그 근거를 전당원 투표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원 민주주의를 하자는 내용과 위기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붙여가지고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논거를 더 삼는 방식은 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책임 회피성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당원들의 견해를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는 근거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묘하게 다른데 그건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 이제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항상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이렇게 생각하지면 0.7% 차이로 이겨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국민이니까. 선택은 국민이 그쵸,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뭐 물론 그때 참패한 게 당원들의 그 결정만이 유일하게 작용한 요인이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다른 요인도 많다고 그 중에 보거든요. 하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의 결정이 잘못돼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그건 민주당이나 당원이 책임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 요인들도 물론 다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은 당원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건 당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외부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당 만들 때 제가 당원 당규를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이 상임정국이로 다 지금 대의원제처럼 해놨거든요. 저는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당원들이 그렇지, 최고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에서 전당원 투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저희 당원 당규 만들 때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당원 투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당원 수호 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당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3명, 최고위에서 3명, 그리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3명 이렇게 만들어서 당원 수호 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그걸 못 했을 때 전당원 투표로 가는지 이런 구조를 제가 만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유, 뭐 저희 박봉규가 거의 100분 토론 느낌이 나는 약간 수준도 있잖아요. 예,
웃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봉규 대단한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우승도 1등이지만은 내용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토론 어디서 못 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대의 민주주의는 편의상 하는 거지만 제일 좋은 건 직접 민주주의인 그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접적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전달할 수도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비판을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더 해야 거잖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하는 과정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맥락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좀 비상 상황, 비상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이게 뭐 반영된 민주당의 뭐 당원 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